평소에 어느 유희를 좋아하고? 에이, 너무 많아서 탑이에요. 알라리 깡총이 뭔가요? 일단 지금 제가 속해 있는 밴드 이름이기도 가위바위보는 누가 만들었지? 나도 뭔가 하나 단어를 만들어서 방언 중에 거시기 하다라는 거 아, 오늘 좀 녹화 알라리 깡총하지 않았어? 긍정과 부정이 다 됩니다. 아, 너무 깡총하지 않았어? 아, 너무 깡총하지 않았어? 아, 오늘 대박이었어? 대박이었어. 네. 거기서 알라리 깡총하다. 아, 거기서. 그냥 쓰는 거지, 거시기처럼. 아, 좀 어감이 안 좋아서 아. 알라리 깡총으로 이제부터 대체해서 쓰시면 깡총하다. 깡총이 부르면 돼. 알라리요, 깡총. 알라리 깡총. 그럼 끝나는 거야. 끝난다. 깡총, 깡총, 깡총. 작사는 제가 되는 거죠? 1등 하실 수 있나요? 저는 못하죠. 저는 다 넘고 못합니다. 네. 네, 저는 방구석 음악인 이승윤이라고 하고요. 이제는 알라리 깡총이라는 밴드의 보컬을 맡고 있는 이승윤입니다. 왜 나오신다고 하셨어요? 아, 승수는 진짜 아무런 관계가 없고요. 목표는 공연 홍보? 아, 그렇죠. 곡 홍보. 저희 밴드는 알라리 깡총입니다. 제가 유행어라는 게 어떻게 탄생하는가 되게 궁금해가지고 초등학교 한 5학년 때쯤에 알라리 깡총이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계속 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거예요. 아, 오늘 수업 너무 알라리 깡총하지 않았어? 부정의 의미도 되고 긍정의 의미도 되고 학조들이 그렇게 탄생했어요. 아, 제가 하나 만들려고. 알라리 깡총은 어느 상황에서나 쓰셔도 되고 추가로 깡총하다라고 하셔도 됩니다. 아, 너무 깡총한데? 이렇게. 위하, 위나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총변입니다. 대한민국 온 국민들의 영혼들을 모아 모아서 따스하게 주단이 깔려진 자신의 마음밭 온 우주 캔버스에 화려하게 점점이 수놓아준 예술 철학자 이승윤. JTBC 예능 신비현 레코드샵에서 그의 4인조 밴드 명칭이기도 한 알라리 깡숑의 의미와 사용처에 대해 말했다. 인터뷰상에서 그는 그냥 재미삼아 유행어 하나 만들어보자는 차원에서 지어보았다고 말했지만 항상 꼬아서 진리를 적시해 전달해주는 예술 철학자 이승윤의 형이상학적 기질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일단 이것의 표면적 의미에 대해서 알아본다. 이것을 외래어 표기로 가정해본다면 Allery는 영어로 날개 기세, 날개 모양의 깡숑은 스페인어로 노래 음악을 의미한다. 즉 날개 모양의 노래 음악, 날개 모양의 노래로서 표면적인 의미를 정할 수 있을 것이다. 밴드의 대표 노래로서 영명식 때 불러줬던 개인주의 가사에서도 이건 날개 모양의 노래야 라는 가사가 있다. 청변은 별도 개인주의 가사 형이상학적 해석 영상에서 가사 이건 날개 모양의 노래야, 지금 이승윤이 부르는 개인주의 이 노래는 천국의 천사가 날개를 펄럭이는 그런 천국의 노래, 천상의 영혼의 펄럭임, 황홀한 외침이야 라고 해석한 바 있다. 이승윤은 알라리 깡숑을 거시기에 대체하라고 하면서 뭐가 되었든 특별하다, 대단하다, 크다의 의미, 일상 감탄사 형용사로서 써주기를 권하면서 줄여서 깡숑 두 글자로 써도 된다고 말했다. 이승윤의 자작곡들에는 노래라는 단어가 단골로 나온다. 이 단어의 형이상학적 의미는 인간 각자 나의 영혼이 스스로의 존재, 실체를 진리 가운데 깨달아 자유하여서 온 우주 마음이 캔버스에 진정 원하고 구하는 모든 것들을 상상력의 물감으로 수놓아 그려내고 그 관념으로 의식과 영혼이 살아내면서 존재되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현실 오감에 지배당하지 않고 진리 가운데 자유하는 영혼의 날개짓을 상징하는 것이다. 둘째, 알라리 깡숑에서 알라리를 외래어 표기가 아닌 순수 우리말로 가정해 해석해보자. 먼저 우리 배달결의의 대표 민요이자 가요로 아리랑의 본뜻을 알아야 한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소리나는 대로 써진 이 노랫말을 복원해보면 알이랑 알이랑 알아리요, 알이랑 고개를 넘어간다가 된다. 여기서 알은 창조주 하나님을 뜻하는 고대 원시 언어로서 순수 우리말이다. 히브리어 엘 샤다이는 충분자 하나님을 뜻하는데 이처럼 유대인의 엘, 아랍인의 알라가 바로 이 순수 우리말 알에서 파생된 말이다. 즉 창조주 하나님을 뜻하는 인류 최초의 신명, 즉 신에 대한 이름이 순 우리말 알이었는데
노아에 의해 대홍수 이후의 세대로 전해진 것이다. 이렇게 알, 이 하나님을 지칭하는 이름, 신명이 된 기원은 무엇일까? 알, 이 수많은 생명을 낳는 상징이기 때문이다. 쌀도 벽실을 뜻하는 벽알에서 생기고 과실도 씨알에서 생기며 육해공 허다한 생물들이 알에서 탄생한다. 알은 결국 모체, 근원, 처음, 시작을 상징한다. 다만 우리 한국인은 그 알이 큰 모체, 큰 근원, 커다란 시원이기에 알 앞에 한이라는 관형사를 붙였고 높임말이 유난히 발달되어 있는 우리말 특성상 님, 존칭명사를 붙여서 한, 알, 님이 되었으며 그것이 시대에 따른 발음 변천으로 하나님, 하느님이 된 것이다. 하늘이란 말도 둥근 모양이어서 알, 그리고 아주 거대하기에 큰 알, 즉 한 알이 된 것이다. 그리고 발음 변천에 의해 오늘의 하늘이 된 것이다. 만물을 내신 한 알님은 한 알에 계신다. 즉 세상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들 마음을 상징하는 하늘에 계신다. 결국 알이란 노아 대홍수 이전 최초의 인류 가계로부터 내려온 지상 최초의 낱말 중 하나로서 고대의 창조주 유일신을 뜻하는 하나님, 하느님의 이름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알이랑은 하나님과 함께, 영어로 with God을 의미한다. 알이랑 알이랑, 알알이요. 알이랑 고개를 넘어간다. 고대 한민족이 이란 구원을 지나 파미르 구원을 넘어 천산 산맥과 알타이 산맥을 넘어갔음을 뜻한다. 실제로 수많은 고개를 넘어갔던 것이다. 파미르 구원을 지나 사람들은 한자로 총령이라고 하는데 이는 파총자, 마루령자 해서 파마루, 그래서 파미르인 것이다. 지리학적으로도 실제 파미르 구원에서는 파가 많이 야생한다고 한다. 우리 민족의 대표 민요 알이랑은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던 고대 한국인이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 이 땅에 오기까지 수많은 산과 언덕과 고원들을 넘어오면서 부른 찬송가였던 것이다. 알이랑, 즉 아리랑이 우리 결의 마음속에 그토록 크게 자리잡고 있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그것은 결의 역사와 가장 오랫동안 함께 해온 민족의 숨결이며 역사의 맥박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승윤의 개인주의 가사에도 나오는 이건 날개 모양의 노래야도 그렇고 또 그것을 연관 의미의 영어와 스페인어 발음 표기로 포장해서 알라리 깡숑으로 그룹 네이밍을 짓는 것도 그렇고 또 싱어게인 우승자 자격으로 당당히 JTBC 방송 발언권을 주신 작금에선 이제는 거시기, 그러니까 너무 거시기하니까 그 거시기를 대체하는 우리 배달결의 일상 감탄사로 알라리 깡숑 을 예술철학자 이승윤은 당당히 주창하는 것이다. 진리에 대해서 사실상 방송을 통해 보여줄 수 있는 최대한을 그는 노출해 보여준 것이다. 알알이 깡숑은 알알이 노래이고 바로 알이랑 알이랑 알알이 노래인 것이며 이승윤의 모든 자작곡 전반의 형이상학적 비위적으로 내재된 진리인 것이다. 풀어해석하면 내 안의 진정한 참나인 나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이랑 하나님이랑 만유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랑 함께하는 진정한 참 나의 영혼의 노래. 이것이 바로 알알이 깡숑이고 알이랑 알이랑 알알이 노래인 것이다. 알알이 깡숑. 그리고 이승윤 자작곡들의 숨겨진 비밀은 바로 이것이다. 청변이 그동안 형이상학적으로 풀어놓은 이승윤 저작곡 10여 곡 영상들을 다시 한번 들춰보면 이 알알이 깡숑 암호와 1000% 매칭되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이번 시간은 전국민 거시기 대체 감탄사 일상구호로서 예술철학자 이승윤이 감히 주창한 알알이 깡숑, 알알이 깡숑 그 비밀을 파헤쳐보는 시간을 위나의 구독자 여러분들과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청변이었습니다. 위바, 위너 여러분들, 바이바이. 아참, 위너와의 친구들. 근데 구독 버튼이 어디 있더라? 바이바이.